오늘 시장 정리하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제가 함께하게 됐는데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 또 어떤 새끼, 어떤 급등락 새끼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슈들과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락폭이 컸던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에 먼저 급등락 새끼입니다. 9일 신동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텍홀딩스와 효성TNC 실적에 따라서 극명하게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심텍홀딩스는 1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효성TNC는 8%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등락 새끼 세 종목을 봤는데요. 이건희 차장님께서는 이 셋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심텍홀딩스. 심텍홀딩스. 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심텍도 많이 투자하셨을 테고, 뭐 심텍홀딩스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 외에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기판 관련주들 지금 다들 많이 주목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이 안 좋을 때 유독 강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 따라 붙으셨다가 지금 오히려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심텍홀딩스 보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굉장히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가는 보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죠. 한동안. 그렇습니다. 예. 언제 네. 빠졌냐면 사실은 5월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최근에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5월 달에 빠지기 직전에 주가가 한 5,300원대 있다가 지금 이제 내려와서 3,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제자리 돌리기 정도 한 5,300원 떨어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보면 기판 관련주, PCB 관련주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안에 뭐 DDR5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 수요에 대한 뭐 예측 뭐 PC가 잘 팔릴 거냐, 앞으로 수요가 견조하게 뭐 줄어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난무했었죠. 네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하반기는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소비 둔화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후유증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미리 빠졌죠. 2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빠진 결과가 나왔었고.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네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PC 수요가 감소된 건 맞지만 고사양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수급이 공급 이슈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팔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기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또 한 3개월 기다려야 되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조금만 좀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언제든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2분기 때 보여줬기 때문에 3분기 때 그 정도 수준만 가더라도 주가는 원상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 공존이 같이 기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뭐 제자리 돌리기 정도는 충분히 홀딩스나 심텍 같은 경우 가능할 걸로 보고 그러면 뭐 또 5월 달에 떨어지기 직전 뭐 주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심텍 홀딩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요즘에 워낙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엇갈림이 계속 엇갈리고 심하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텍홀딩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지금 60일선을 좀 깨고는 있는데 네. 조금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매물 그다음에 뭐 손절을 좀 하는 모습들도 좀 네.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눌림목을 잘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래 없이 빠졌던 최근에 이제 3,000원대 가격은 그쵸. 다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4,000원대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갭을 굳이 메꾸면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냐? 뭐 짧게 보고 저는 한 5,500원 정도까지 이 정도 선 예전에 한참 횡보했던 선까지 여기까지 매물대까지는 한번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텍 홀딩스 첫 번째 급등락 새끼의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 달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나 손절하는 이 매물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4,500원 정도는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매수가 목표가는 5,5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새끼입니다. SDN이 18% 넘게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아프타바이오도 17% 가까이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6% 넘게 급등하면서 외국인 기관에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과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 두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차장님? 뭐 일단 코스닥 대장주죠, 이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보셔야 되는데. 네. 대장은 죽지 않는다. 그러게요. 아, 그리고 의심을 하지 말아라. 네. 의심하지 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제일 강한 쪽이 양극재 쪽이 제일 강합니다. 그렇네요. 강한데, 지난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13조 7천억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이제 GM과 체결을 했죠. 그 미국발 수주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GM이랑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이제 포드랑 관련이 있죠. 이제 SK온을 통해서 포드랑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은 SK온 그리고 뭐 삼성 SDI랑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쪽도 계속 이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등록 대수가 한 1% 전기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점유율이 시장에서 이제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 중에 3대 이상이 팔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지금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양극재만 좋고 뭐 다른 데는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전가 이슈가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여전히 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당분간 에코프로비엠이나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사실은 좀 악재가 있거나 개별 악재가 있거나 뭐 아주 뭐 좀 기술적으로 눌리거나 할 때마다 사실은 더 사시는 게 맞는 예,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전고점을 이제 6월 달에 한번 뭐 이게 무상증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목표가는 저는 한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이 수급 두끼로 꼽아주셨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역시 양극재 이야기 해주셨지만, 뭐 2차 전지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재는 역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좀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아까 목표가 제시해 주셨지만 매수가나 손절 라인 가격 전략도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이제 오늘 일단 뭐 6%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내일은 좀 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12만 5천 원 정도 수준 정도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한 18만 원까지 좀 보시고, 손절가는 뭐 11만 원을 말씀드리는데, 네. 이건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사서 모아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라인 11만 원으로 제시는 해드렸지만, 길게 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심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길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 에코프로비엠에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조선주가 역시 오늘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 넘게 조선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에너지 쪽도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에너지 장비 서비스가 3% 가까이,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1.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선 쪽에 가장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쪽을 보시진 않을 거죠, 차장님? 네, 일단 조선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자하는데 별로 이렇게 핫하지 않아서 매력이 없다. 네, 매력이 많이 없어서 네, 일단 조선도 뭐 좋죠. 지금 굉장히 뭐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서 네. 다시 이제 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그 밑에 하위단에 있는 여러 이제 기업들 오늘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선주가 한참 좋을 때 그런 네. 모습을 좀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데 주가들은 대부분 다 제각각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면 왜 에코프로비엠은 날아가고 LNF는 좋은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뭐 천보는 안 좋고 성화기업은 왜 빠지고 네. 뭐 SKC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실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동화기업을 갖고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동화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원래 이 회사는 사실은 마룻바닥 만드는 회사죠. 강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테리어 하면 이제 보면 뭐 바닥 깔죠. 요즘 옛날에 장판 깔았는데 그쵸. 요즘에 이제 좀 좋은 걸 깔죠. 바닥재를 깔죠. 네, 바닥재 사업을 하는 회사고 목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 목재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동화 일렉트로라고 해서 이제 좀 자회사를 하나 이제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고 있고 그쪽이 이제 매출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았던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근데 본업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라는 게 가격 전가가 다 되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뭐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되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요즘 난립니다. 네,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본업은 견조한데 또 하나의 신사업은 되게 성장 중에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전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또 첨가제 업체가 첨보라는 회사인데 둘 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제 조금 돌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워낙 네. 핫하고 메인 재료다 보니까 가격 전가가 되게 용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값이 올라가면 판가에 반영을 그대로 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전액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전가율이 좀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재료값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그대로구나 떨어지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동박도 마찬가지로 뭐 주로 유럽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유럽에다 납품을 많이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에너지란 때문에 전기요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동박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재료값은 이제 그러니까 만드는 생산 공정의 비용은 늘었는데 동박은 또 오히려 이제 가격을 못 올리고 네네. 있고 일부 그걸 올린다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쪽에서 뭐 코로나 이후로 뭐 다운되고 셧다운되고 이러면서 생산 차질이 일어나면서 그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동박도 좀 안 좋았죠,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전액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 다른 기업도 중요한데 동화기업은 또 특히 올해 이제 미국 증설을 한 4만 톤 정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가장 큰 수요가 있는 쪽은 미국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엔 미국 쪽에서 증설을 해주고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고 네. 그러면 동화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잘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 한 6만 7천 원 부근이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봐도 조정은 잘 받았다, 이쁘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정고점 이상을 노리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쪽 테마를 역시 주목하고 계시고 에코프로비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은 그러면은 예, 지금 한 5만 6,800원 정도 바닥 찍고 지금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제 7만 원 걸려야 되는 선들이 있죠. 이제 보시면 네. 뭐 여기 보면 121선 정도에도 한번 걸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한 7만 5천 원 부근에도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8만 5천에서 여기 매물대에도 걸리겠죠, 한번. 네. 예, 걸리겠는데 이걸 만약에 가뿐하게 두 단계를 뚫어내면. 좀 뚫어내면 네. 뭐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동화기업,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또 생소한 기업이긴 하지만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앞으로 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심텍홀딩스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동화기업까지 이 세 가지 종목 새끼 차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